우리 고마우신 구독자 여러분들 클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가 그 바이러스성 폐렴과 일반 폐렴의 차이점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일반 폐렴이라는 말이 의학용어로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 폐렴이라는 것은 흔히 말하는 폐렴, 즉 세균성 폐렴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바이러스성 폐렴과 세균성 폐렴의 간단한 차이점을 한번 알아보고 요즘같이 우리가 폐질환에 대한 관심이 많을 때 한번 알아두면 좋은 상식일 것 같아서 오늘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궁금하시면 끝까지 봐주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육을 전공한 교육하는 의사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동환입니다. 호흡기 질환, 특히 폐질환, 요즘에 관심이 굉장히 많죠. 간단하게 정리해드리면 이 호흡기라는 것은 이 코부터 시작해서 쭉 숨구멍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폐까지를 다 합쳐서 호흡기라고 얘기합니다. 이 중에 어디에 염증이 생기냐에 따라서 이름이 다르죠. 일단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감기, 이 감기는 우리가 상기도 감염이라고 얘기합니다. 상기도라는 것은 기도 중에서도 윗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비강, 코가 있겠죠. 그다음에 구강, 그다음에 인두, 후두, 편도 이런 데 염증이 생기는 것을 우리가 감기, 상기도 감염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영어로는 URI, Upper Respiratory Infection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조금 더 감기가 내려가면요. 감기가 좀 심해져서, 물론 여기서 맞춰야 되는데, 감기가 나야 되는데, 조금 더 내려가면 기도와 이 기관지까지 내려가죠. 그러면 기침이 더 심해지고 가래도 끓기 시작하죠. 이것이 바로 기관지염이죠. 기관지라는 건 어디까지 얘기를 하냐면 기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도가 나무뿌리처럼 쫙 퍼져나가죠. 그런데 염증이 생기는 것이 바로 기관지염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내려가면 염증이 폐까지 가는 거죠. 기관지가 쭉 퍼져나가면서 가지가 얇아지다가 마지막에 폐포까지 가는데 이 폐포에 염증이 생기면 그게 바로 폐렴이 되는 거죠. 그래서 폐까지 염증이 생긴 것을 폐렴이라고 얘기하지만 이 폐까지 염증이 생기게 되면 사실은 굉장히 깊은 곳까지 염증이 생긴 거기 때문에 열심히 치료를 해야 되는 것이죠. 사실 폐렴이 생기면요. 증상이 크게 한세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열이 많이 날수 있고요. 두 번째는 기침 가래 같은 심하게 날수 있고요. 그다음 세 번째는 호흡 곤란과 같은 또 전신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감기 때도 열이 나고 또 기관지염일 때도 기침 가래가 있죠. 그래서 잘 구분이 안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폐렴을 가장 정확하게 진단하는 방법은 역시 흉부 엑스레이를 찍어서 폐에 염증 물질이 찼는지를 확인하는 것, 염증 반응이 있는지. 그다음에 더 자세한 방법은 흉부 CT를 찍어서, 폐CT죠. 이걸 통해서 확실하게 음영을 보면서 폐에 염증이 찼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진단 방법입니다. 그런데 증상으로도 좀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게 있는데요. 근데 여기서 구분할 점이 바로 일반적인 세균성 폐렴과 그 다음에 바이러스성 폐렴이 증상이 조금 차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일단 둘다 열이 날수 있지만 이 열의 정도에서 차이가 납니다. 세균성 폐렴인 경우는요, 열이 굉장히 고열이 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바이러스성 폐렴은 약간 미열만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점이 좀 있을 수 있어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바이러스 폐렴도 고열이 날수 있고 일반 세균성 폐렴도 미열이 날수 있지만 전반적으로 대체적으로 그렇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또 열이 안 나면서 폐렴이 나타날 수 있을 것인가? 열 없는 폐렴? 매우 드물지만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요. 열이 나는 이유가 염증 반응이 일어나면서 열이 나는 건데 면역력이 굉장히 많이 저하된 연세가 많은 어르신들이라든가 또는 면역력이 저하되신 분들은요, 이 염증 반응을 일으킬 정도의 면역력도 없기 때문에 열이 안난 상태에서 폐렴이 계속해서 진행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물론 거의 다 열이 나지만 열이 안 난다고 해서 100% 폐렴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침 가래를 보면요, 좀 다릅니다. 사실 세균성 폐렴은 기침 가래가 훨씬 더 심한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굉장히 가래도 많이 끓고요. 기침 소리를 들어보면 막 가래가 막 끓는 소리가 들리고 또 가래를 뱉어보면 마치 그 고름처럼 막 누렇고 시푸른 그런 가래들이 많이 나오는 게 세균성 폐렴입니다. 근데 바이러스성 폐렴은 세균성 폐렴보다는 기침이 약한 경우도 있고요. 가래가 또 많지 않은 경우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마른 기침 정도만 하는데도 CT나 또는 엑스레이에서 폐렴이 발견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이 전신 증상. 이 무기력감이라든가 몸살기라든가 또는 호흡곤란 증상들도 약간 이 세균성 폐렴이 더 강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증상의 차이가 좀 있다는 거죠. 하지만 결론적으로 증상만 가지고 진단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것이 바로
이 폐렴의 종류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CT나 또는 엑스레이를 활용해서 확실하게 진단을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 치료법은 어떻게 다를까요? 균이 다르기 때문에 쓰는 약이 다릅니다. 세균성 폐렴인 경우는요, 이 세균성 폐렴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 가래를 뱉어갖고 균을 배양을 해보죠. 그래서 어떤 균인지 확인을 하고 거기에 맞는 항생제를 투여하는 것이 가장 적합한 치료가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바이러스성 폐렴도 마찬가지로 바이러스를 확인해서 거기에 맞는 항바이러스제를 투여하게 하죠. 근데 모든 바이러스가 다 딱딱 맞는 약이 없기 때문에 대증치료를 통해서 그 바이러스성 폐렴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치료들을 같이 하는 거죠. 그런데 또 중요한 건요, 이 바이러스성 폐렴이 그냥 그걸로 끝나면 다행인데 중간에 2차 감염이 생겨서 세균성 폐렴과 함께 또 합쳐지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이러스성 폐렴을 앓고 있다가 2차 감염이 생기면 세균까지 들어와서 세균성 폐렴까지 생겨가지고 항생제까지 써야 되는 경우도 꽤 있다. 이런 것들을 또 그때그때 증상이 달라지고 또 다시 고열이 생기기 시작하고 이런 것들을 확인해서 치료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 치료의 포인트가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오늘 제가 이렇게 바이러스성 폐렴과 세균성 폐렴의 임상적인 차이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바이러스성 폐렴은 세균성 폐렴보다 열에 대한 것도 조금 덜날수 있고 기침가루도 좀덜할수 있다. 근데 역시 중요한 거는 엑스레이, 그 다음에 흉부 CT를 찍어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폐렴이 있다면 당연히 병원에서 치료를 잘 받으셔서 잘 관리를 하셔야만 좋아질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폐관리 잘 하시면서 이 이야기가 여러분들께 이 호흡기 질환 또 폐질환을 이겨나가는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정말 다 같이 건강한 면역력 잘 유지하시면서 건강한 생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